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 또는 어떠한 분위기 또는 어떠한 사람 이렇듯 여러분들이 나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세이프 존을 만드신다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극복하면서 오랜 기간 강사님들이 겪고 있는 애환과 관련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 강사님들이 겪고 있는 첫 번째 애환과 관련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있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애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 기억 강사님들이 겪고 있는 두 번째 애환은 바로 고독, 외로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기업 강사님들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혼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객사에게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혼자서 그 강의와 관련된 컨텐츠 개발을 하게 되고요. 또 강의 현장도 혼자 운전해서 가야 되고 연수원 숙소에서도 당연히 혼자서 묵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업 강사이기 때문에 교육생들과의 이러한 사적인 대화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기업 강사님들은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느껴지는 이 외로움들이 바로 이 기업 강사님들이 겪고 있는 두 번째 애환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애로움들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애로움은 가족이랄지 친구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 강사의 세계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본인의 강의 컨텐츠를 남들과 공유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본인이 설사 강의를 망쳤다 하더라도 그 망친 강의를 기업 교육 컨설팅 업체랄지 또는 동료 강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본인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동할 때랄지 또는 연수원 숙소에서 잠을 청할 때에도 거의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장시간 운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외로움에 대한 감정들이 우리 기업 강사님들이 겪고 있는 애환 중에 하나인데요. 솔직히 저도 그런 외로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을 우리 기업 강사님들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만의 세이프 존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이 세이프 존은 내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장소 또는 어떠한 분위기 또는 어떠한 사람 이렇듯 여러분들이 나의 심리적 안정감을 꾀할 수 있는 이런 세이프 존을 만드신다 그러면은 그 외로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극복하면서 오랜 기간 이런 기업 교육계에서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업 교육은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변화들을 잘 이겨내면서 오랜 기간 기업 교육계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장시간 기업 강사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외로움들을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본인만의 세이프 존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심리적인 힐링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시길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 기업 강사님들 강의하시면서 이런 외로움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혹시 저 나비쌤을 세이프존으로 삼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여러분들의 고충을 말씀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비쌤에게도 세이프존은 있습니다. 그 세이프존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이프존은 나만의 말 그대로 심리적 안정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세이프존이지만은 우리 다른 기업 강사님들에게는 그게 세이프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 세부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기업 강사님들이 겪고 있는 애환 중에 하나인 이 외로움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번 영상이 우리 기업 강사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 그러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하고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나비쌤의 세이프존은 땡땡땡입니다. 이 땡땡땡이 뭘까요?